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담합니다. 오늘은 예쁜 사장님께서 저에게 아이비 재련을 예쁘게 한번 키워보라고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풀분이 아닌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도 이제 베란다 정리도 했고 어느 정도 아이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좀 이제 공간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여기 요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저 거리대로 이제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분갈이를 하게 되었답니다. 아, 정말 저만의 공간이 또 이렇게 분갈이도 할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네요. 오늘은 이렇게 요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거 아이비 재련이요. 요 잎이 아이비를 닮았다고 해서 아이비 재련이요. 네, 요 아이를 이제 오늘 그냥 요거를 이렇게 꽃다필 때까지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기왕이면 분에다가 놓고 심어서 이렇게 보고 싶어서 요 분을 갈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쁜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한번 요 아이를 화분에다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난 화분이 이렇게 있어요. 난 화분이 이렇게 있어서, 이 아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근데 이 청순도 제대로 안될것 같아서 지금 이 속에다가 이렇게, 여기, 포토분 있잖아요. 요거, 여기가 이제, 그래도 이게 공기가 또 제대로, 통풍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 아이를 원래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는데도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풀분을 여기 밑에다 깔아주고 여기다가 이제 깔망을 깔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좀 깊고 하니까 좀 굵은 요거. 이거는 난인석이에요. 이거는 화산석이구나. 옛날에 쓰던 화산석. 여기다 이렇게 깔아줬고요. 지금 요 아이를 보니까, 이거를 뽑아보니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뿌리가 엄청 많죠. 그래서 위에는 왜 띄냐면, 위에 흙만 이렇게 해주고, 왜냐면 우유로 새흙을 덮어줘야 얘가 또, 더 영양가 있는 흙으로, 새로운 흙으로 인해서 더 건강하게 자라라고요. 위에만 이렇게 걷어줄 거예요. 걷어주고, 좀잎큰 거는 제가 좀 잘라줬거든요. 미리 잘라줬는데, 이렇게 해서 위에 이제 새흙으로 덮어줄 거예요. 여기는 지금 농장에서 뭐 이상한 거로 씌워져 있네? 왜 씌워져 있는 거지? 여기만 살짝 해주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 얘 흙으로, 얘가 꽃 피고 있는 아이라서 자기 건들면 안될것 같죠? 그죠? 이대로. 새 옷만 갈아입히는 거니까. 그러면, 옷이 얼마나인가 볼까요? 이렇게. 어디를 할까요? 여기를 앞으로 하면 되겠다. 조금 흙을 깔아줘야 될것 같아요. 좀 깊네요. 조금만 깔아주고, 새 흙으로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지.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고, 요 위에는 이제 새 흙으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기분 좋겠다. 새 집에다가 새우를 깔아줘서 잘 자라야 돼. 이게 그렇지? 우리 집이 햇빛이 좀 부족하단다. 그래도 잘 자라야 된다. 알겠느냐? 얘가 약간 넝쿨식으로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을 긴 거로 했어요. 글쎄요. 아이를 얼마나 잘 키울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게 줄기로 뻗어나가면, 이렇게 늘어지면서 이렇게 크라고 한번
얘를 한번 이렇게 높은 분에다가 심어봤답니다. 자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흙은, 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죠. 이 흙은, 요 흙이에요. 제가 다른 거 하나도 섞지도 않고, 요거 지금, 요거. 코코? 신기토. 코코 신기토인데요. 요게 제라늄에 가장 좋은 흙이래요. 요거를 아무것도 섞지 말고, 요거로 보충만 좀 해주시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 아이 있는 흙도 건들지 말고, 이렇게 새우로 덮어주고, 그리고 이거는 복투를 해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흙을 좀 더 덮어야 될 것 같아요. 좀 흙이 덮어서, 복투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냐면 복투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얘가 흙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흙을 너무 많이 쓰나? 이렇게 해서, 아, 무거워. 흙이, 워낙, 아우, 시끄러워. 워낙 분이 큰 거라서, 잠깐만. 이렇게 해서, 어우, 구멍이 있었네요. 아, 요런, 얘가 둥근 화분이다 보니까 요 각진 데는 흙이, 흙을 더 넣어야 되겠네요. 아, 또 건드려가지고 꽃이 떨어졌어요. 아, 아까워. 아, 미치겠다. 아, 미안해, 미안해. 꽃을 제가 이거 잠깐 하면서 꽃을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새우기 아무래도 들어가면 좋겠죠? 안까 싶었는데 찔러지니까 흙이 막 마냥 들어가네요. 복도를 안 해주면 또 물 줄 때 그럴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긴 물 하긴 하려면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알겠죠? 아니면 복토를 안 해주면 얘가 물 줄 때 이게 둥둥 떠다니고 그럴까봐 그러는데 한번 줘보고 근데 대부분 다 이러면은 100% 떠다닌답니다. 혹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나? 됐을 것 같아요. 어때요? 집이 아주 잘 어울리나요? 이렇게 여기가 앞이에요. 여기가 아직은 집이 큰 듯한데 너무 크게 하면 이 아이가 벼락탈을 해서 뿌리로 이 분에 채우느냐고 꽃으로 영양분을 안 보내준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적게 한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약간 큰 거예요. 원래 이 포토였었잖아요. 이 포토였었고 지금 이만큼 분이 올라왔고 좀 엇비슷하게 맞는 거죠 크기가 그죠? 그러면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비 제라늄을 여기다 이렇게 심어봤답니다. 어울리죠?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제라늄 정말 너무 예뻐요. 지금 제가 여기 마감토를 하지 않고 물을 주다 보니까요 제가 덮었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조금. 그리고 물 줄 때 이렇게 이파리를 타고 주니까 덮어도 되고 안 덮어도 되고 그거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그냥 덮었어요. 덮어주고 이렇게 물을 주니까 이렇게 배수가 이제 배수는 진짜 잘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배수가 이렇게 잘 된답니다. 보이시나요? 배수 되는 거? 물이 이렇게 잘 빠지고 있죠? 그러면 통풍 잘 되게 그 밑에 또 풀분 조그만 거 깔고 그렇게 해줬고 또 이렇게 배수도 잘 되고 그러면 어때요? 이제 이 아이는 햇빛 잘 보고 그러면은 환경이 이제 햇빛만 잘 보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집엔 조금 사실은 일조량이 좀 많지는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햇빛 그렇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쪽에 놓고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라늄 이렇게 심었고요. 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오늘은 예쁜 사장님께서 저에게 아이비 재련을 예쁘게 한번 키워보라고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풀분이 아닌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도 이제 베란다 정리도 했고 어느 정도 아이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조금 이제 공간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여기 요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저 거리대로 이제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분갈이를 하게 되었답니다. 아, 정말 저만의 공간이 또 이렇게 분갈이도 할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네요. 오늘은 이렇게 요것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거 아이비 재련이요. 요 잎이 아이비를 닮았다고 해서 아이비 재련이요. 네, 요 아이를 이제 오늘 그냥 요거를 이렇게 꽃다필 때까지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기왕이면 분에다가 놓고 심어서 이렇게 보고 싶어서 요 분을 갈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쁜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한번 요 아이를 화분에다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난 화분이 이렇게 있어요. 난 화분이 이렇게 있어서, 이 아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근데 이 천풍도 제대로 안될것 같아서 지금 이 속에다가 이렇게, 여기, 포토분 있잖아요. 요거, 여기가 이제, 그래도 이게 공기가 또 제대로, 통풍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 아이를 구멍을, 원래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는데도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풀분을 여기 밑에다 깔아주고 여기다가 이제 깔망을 깔았어요. 그리고 이제 좀 깊고 하니까 좀 굵은 요거. 이거는 난인석이에요. 이거는 화산석이구나. 옛날에 쓰던. 네, 화산석 이렇게 깔을 거고요. 지금 요 아이를 보니까 이거를 뽑아 보니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뿌리가 엄청 많죠. 그래서 위에는 왜 띄냐면 위에 홍만 이렇게 해주고, 왜냐면 우유로 새우흙을 덮어줘야 얘가 또, 더 영양가 있는 흙으로, 새로운 흙으로 인해서 더 건강하게 자라라고 위에만 이렇게 걷어줄 거예요. 걷어주고, 좀잎큰 거는 제가 좀 잘라줬거든요. 미리 잘라줬는데, 이렇게 해서 위에 이제 새우흙으로 덮어줄 거예요. 여기는 지금 농장에서 뭐 이상한 거.